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각입니다. 오늘은 마스터피스 21번 범블비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1 애니메이션판 범블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머의 인간 휴민트입니다. 그럼 상자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들어있습니다. 크게는 두 개. 그리고 자잘한 파츠로 이런 런너 한 장. 여기 있는 이 사이드 미러를 여기에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 하나 사용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만 사이드 미러가 있기 때문에 한 개는 예비로 남습니다. 그리고 얼굴 파츠 한 개, 그리고 카드 범블. 일본판에서는 범블이기 때문에 여기에 범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범블비를 보기 전에 이 녀석부터 잠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게 너무 눈에 띄잖아요. 이상한 게 하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범블비의 친구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샘 위키라는 트랜스포머 영화판에 있는 인간 조력자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판에는 스파이크라는 조력자가 있는데, 스파이크가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대니얼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니엘, 다니엘, 이 사람이 지난번에 리뷰했었죠. 이 사람이 아버지인 스파이크입니다. 엑셀슈트라고 하는 이 엑소슈트를 입고 있어요. 엑소슈트인데 이름이 엑셀슈트예요. 맨몸의 인간이 트랜스포머와 같이 행동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지난번 이 제품과 좀 비슷하죠? 이 범블비와 그 다음에 엑소슈트 한 명. 이쪽도 범블비와 엑소슈트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마스터피스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작지만.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엑셀슈트가 변형을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든 상태에서 자동차 같은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달려다닐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다지 흥미가 지금은 없으니까 오늘은 리뷰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와, 다니엘 너무 멋있고 엑셀슈트 변형도 굉장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으아, 내가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그럼 범블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블비 여기 예비 타이어 케이스 이게 있는데 뺄 수도 있어요. 빼고 여기에 번호판을 장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예비 타이어 케이스는 그냥 떼어내는 게 아니라 이 밑에도 장착 가능합니다. 되도록 남는 파츠를 만들지 않는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라이플도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그럼 범블비를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블비를 변형시킬 때는 여기에서 이 부분 역시 도어부터 살짝 열어놓은 다음 당기고, 이런 다리가 전개가 되니까 여기에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빼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제품을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고 싶어요. 이것 자체로는 좋은 제품 같은데, 설계가 좋죠. 설계가 좋은데 냄새가 좀 나요. 약간 탄? 불에 탄 플라스틱 같은 그 독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좀 심하게 나서 이거 뭔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꺼낸 지 며칠 지나서 좀 날아갔는데, 냄새가 좀 날아갔는데 굉장히 몸에 해로운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3, 4 완구들 있잖아요. 비정규 제품, KO 제품들이에요. 그런 제품 보면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거 사용해서 냄새 엄청 지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냄새가 지독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건강을 생각해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한 채로 살아계셔야 하니까 말이죠. 그 다음 커버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거 안쪽으로 집어넣고 목을 살짝 내려주고, 목은
이렇게 가동해요. 돌아가기도 하고 위쪽 얼굴 안쪽에도 가동축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지고, 그렇게 해서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보면 지난번에 이 제품과 꽤 비슷하죠. 변형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디자인 면에선 거의 뭐 답습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새롭다는 느낌은 안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이 아무래도 마스터피스의 이름값은 하니까 꽤 설계 같은 게 좀 멋있게 잘 되어 있고, 이 비클 형태도 폭스바겐 비틀 형태로 잘 재현하고 있고, 라이센스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폭스바겐 정품 마크. 애니메이션판 범블비가 관심 있으신 분은 무조건 마스터피스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아서 건강에 해로운 이 냄새가 좀 아무래도 좀 걸렸는데, 그리고 약간 좀 마감이 러프해요. 깔끔한 느낌이 아니고 좀 도장면 같은 것도 굉장히 찐득찐득한 걸 발라놓은 것처럼 손에 찐득거리는 거 아닌데, 이 페인트를 두껍게 칠했을 때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쇠 같은 데 칠해놓았을 때 그런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금속 재질 같이 보이는 장점도 있는데, 이 도료 때문에 냄새가 독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특수한 도료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보던 트랜스포머 도료와 다르게 약간 노란색 중에서도 약간 주황이 섞여있는 진한 노랑이고, 그리고 겉부분이 굉장히 매끈한 도막을 가지고 있는데다 도막이 두껍습니다. 이 제품은 올해 발매한 재판인데 초판에서도 이런 페인트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사진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좀 옅은 색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재판에 비해서 약간 더 진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진한 범블비가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긴 해요. 그리고 표정 파츠의 교환, 여기에 이렇게 얼굴을 빼고 새 얼굴을 끼워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앙담은 입인데 이쪽은 살짝 웃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그렇게 표정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 같은 정도. 무비 마스터피스와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노란색 진한 게 확실히 보이시죠? 이것도 좀 진한 편이었는데 굉장히 주황같이 보일 정도로 진해요. 귤색 같은 느낌. 가동성 꽤 좋은 편이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허리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의 가동성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P21 마스터피스 범블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난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범블비는 트랜스포머에 있어서의 곰돌이 푸 같은 존재니까요. 그런 쪽으로 어떤 수집욕이 생기신 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